유니아 아뜰리에입니다. 오늘은 프렌치너 스티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바늘을 위로 뽑으시고, 바늘을 중심으로 두번 내지 세번 감으셔서 그 옆자리에 바로 꽂으시면 됩니다. 이때 실은 이렇게 아래 방향에 두셔야 된다는 거. 다시 한번 바늘을 뽑으시고, 바늘을 중심으로 두세 번 돌리신 뒤, 네, 그 옆자리에 꼽으시고 실은 바닥 쪽으로 놓으셔야 됩니다. 세번 정도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늘을 뽑으시고 네, 세번 정도 감아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그 옆자리에 이렇게 바늘을 뽑으면 프렌치너 스티치가 됩니다.